여러분, 제가 요즘 금연 시도 중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수십 년간 피워왔던 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웬만한 결심과 인내심으로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담배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담배를 끊었어? 야, 담배 끊는 사람들하고 뭐 상대를 안 한다는. 뭐 그런 말도 들어봤어. 왜 상대를 안 해요? 당연히 환영을 할 만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 정도 끊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를 했다가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담배를 한번 피우게 되면 끊기가 힘들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45년간 피우면서도 이 끊으려는 시도를 단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금연을 시도조차도 안 해봤는데, 담배를 그 끊기 힘들다는 담배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45년, 10년간 핀 것도 아니고. 오늘 참 수능이었죠? 생각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오늘 수능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뭐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저 동대문구, 그 전농동 아세요? 동대문구에 동대문 지나서 망우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전농동 있어요. 전농동 그 로타리에 전농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수능 봤어요. 저 그때쯤부터 담배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폈죠. 제가 이번에 금연 시도를 하게 된 것, 그 이유도 알고 계시죠? 우연이었어요. 지난달 초에. 저는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어요.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근데 30년 만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가급적이면 아프다는 티를 안 냈어요. 처음에 매일매일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때 아팠을 때도 올린 거였어요. 아프다는 티 절대 안 냈죠. 얼마 전에 그 TV에 유퀴즈 프로그램 나갔었죠? 출연했었죠? 그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전에였어요.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오죽 아팠으면 제가 생각지 않았던 담배를 제가 끊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처음으로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금연을 시작한 거예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정말 담배를 끊으려면 남달리 강한 절제력, 자제력, 정신력, 인내력, 뭐 정말 이런 거 총동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확률인데. 저는 처음 이렇게 시도한 건데,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10월 8일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달 10일째. 처음에는 제가 많이 걸었죠? 걷다 보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처음엔 참 구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필 때, 사람들이,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끔 봤거든요. 담배를 피게 되면 지나가면서 다 담배 냄새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주식 투자하고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금연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끊는 것이 힘들듯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 힘들어요. 아, 뭐, 장기 투자? 말이 장기 투자지.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서 주식 투자해서 너도 나도 누구든지 돈 쉽게 벌어. 그러면 아마 주식시장 아닐걸?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구조예요. 저는 오랫동안 거기서 실행을 하면서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무슨 책을 보고 뭘 배우거나 뭘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당장 실행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만 하느냐,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느냐,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나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재산을 증식을 시키려면 남들보다 담배 끊는 것처럼 강한 자기관리, 능력, 이 자기관리 그 능력, 또 인내심, 또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추가의 흔 등락에 막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만 손해라도요. 아주 피곤한 거예요. 제가 특히 올해 약세장에 들어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말씀을 드리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왔어요. 그 큰 하락장 지금 처음 맞이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락장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 멸망이에요. 이렇게 하락장 약세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지구 멸망입니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금연도 이렇게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으로 잘 이겨내듯이 주식 투자도 주가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저는 누구보다도 뭐든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강한 정신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시는데 지금 금연에 도전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피우는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안 피우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담배 피우는 중이에요. 근데 금연에 도전 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지금 주식 투자 중이에요.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리려면 노후 대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업도 망했지만 망하고 다시 이거저거 별거 다 하고 일어났지만 뭐든지 시작을 하면 나는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었어요.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께 전파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인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막 이런 마인드를 전파해드리려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만 돈을 벌어요. 주식 투자로.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도 없이 이런 마인드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주식시장에 막 들어와요. 돈 벌기 쉬운 걸로 생각하고 내가 투자만 하면 주식만 사면 막 돈 버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올해 여러분들이 된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당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보세요. 또 자 차이나 전기차 지금 계속 떨어지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삼성전자도 한없이 떨어졌어요. 몇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겨울 되면 해외에 나갔다가 봄 되면 다시 들어오고 내 할 일 그냥 하고 지금 전기차 주가가 차이나 전기차 얼마이든 간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올라가요.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요거 내용을 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및 국제에너지기구 거기에 따르면 2차전지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산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10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10배 규모예요. 그러면요 주가가 그 규모가 그 섹터가 10배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2배, 3배가 안 올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섹터가 규모가 10배가 성장한다면 비례적으로 주가도 10배 올라야죠. 아니면 그거의 반 5배라도 올라야죠. 우리는 5년에 2배 아닙니까? 5년에 2배 안 올릴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상황은 아주 흔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단 그 사업 분야가 앞으로 뜨는 분야인가 사양산업인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런데 2차전지 사양산업일까요? 뜨는 산업일까요?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의 매출, 이익성장에 문제만 없다면 주가는 떨어지다 보면 멈춘 후에 다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오늘 저 기사들 보면 중국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가 증시를 짓눌렀다. 중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는 이 중국 외국의 문제니까 우리가 실제로 당해보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막 봉쇄당하고 이 내 몸이 정말 뭐 구치소에 들어간 것처럼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꼼짝 못하고 이 봉쇄당해보세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요? 뭐 사람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공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오늘 아닙니까? 0시 기준 31개 성시 자치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23,132명. 2만 3천. 특히 광둥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둥성에만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한 10분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몇 분들 보시는지 이게 탁탁 다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평균 5분 정도 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나 전기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거의 뒷부분에 말씀드려서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또 도중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 많아요. 초대 손님 모시고 인터뷰하죠. 30분짜리, 1시간짜리. 아, 그냥 통으로 만들어버리면 편하죠. 그런데 5분 보고 말 거니까 나중에 다안 보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10분 전후로 위주로 딱딱 잘라서 포인트만 해갖고 그걸 섹터별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0분을 올려드려도 10분 다안 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10분 다안 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5분 보든 10분 보시든 간에 안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생각 하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도 처음 듣는 듯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럴 때 보면 저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다 보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뒤에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다시 차이나 전기차를 맨 앞에 두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